캐나다에서는 한달 전에 일어난 산불이 아직도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땅은 넓은데 불을 끌 사람이 부족한 형편이라 산불 가운데 절반은 사실상 진화를 포기했는데요. 그 사이 북미 지역의 대기질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정진호 월드리포터입니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한 산이 짙은 연기를 뿜어냅니다. 5월 초 서부 앨버타주에서 시작된 산불은 동부 지역까지 번지면서 한달 넘게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일 기준 산불 피해 면적은 880만 헥타르, 서울의 약 145배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처럼 광범위한 지역에서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자 당국은 진행되고 있는 산불 522개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262개는 사실상 진화를 포기했습니다. 산불을 진압할 장비와 인력 등이 부족한 데다 산불이 난 곳의 지형이 험준해 접근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So it's covering a huge area at a scale that we haven't seen, at least in the data set that we have that covers the last 20 years. And still no end in sight for them going. We're seeing them really. 지금으로서는 비나 바람이 상황을 해결해 주길 기다리고 있는 형편인데 그 사이 산불이 내뿜는 연기로 캐나다는 물론 미국 대기질까지 악화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미국 국립기상청은 17개 주에 대기질 경보를 발령했는데 17개 주 인구는 미국 전체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It's burning on the eyes and burning in the nose, and I don't think this mask is even strong enough. I have an N95, but I think I need a better one. 전문가들은 캐나다의 이례적인 산불의 원인을 기후 변화에서 찾습니다. 지난 가을 이후 건조한 날씨가 이어졌고 5월 초에는 이상 고온이 발생하면서 산불이 발생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발생한 산불이 내뿜는 이산화탄소는 1억 6천만 톤. 인도네시아의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맞먹습니다. 기후변화는 산불 발생을 부채질하고 산불은 대량의 이산화탄소를 내뿜어 기후변화를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월드뉴스 정진호입니다.